설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이 톱니바퀴 이걸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죠. 우선 첫 번째 연결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죠. 연결. 여기서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데이터 사용이라고 이걸 선택을 하면 자신의 데이터가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저 경우는 5.18GB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. 지금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. 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이걸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 어떤 어플들을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소모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.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어플 중에서 블로켓, 유튜브, 뭐 KBS 콩 각각 1기가 이상씩 썼네. 네이버 마이박스, 머스 이런 식으로 자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